우리가 이걸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. 네. 자, 우리 아이한테 뭘 물어봤는데 쉽게 몰라요, 잊어먹었어요, 까먹었어요 라고 하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. 네. 또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를 못하다가 거의 이제 대화 끝날 무렵에나 조심스럽게 그런데 사실은 이러면서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네.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. 또 얘가 말은 많이 안 해도 도대체 요지가 뭐야? 잘 모르겠다. 이럴 경우에도 자기 표현이 떨어지는 아이고요. 아.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다가 아주 친한 사이, 주로 이제 엄마나 형제죠. 이런 친한 사이에서는 자기의 입장만 막 우기는가. 이런 아이들도 자기 표현이 떨어지는 아이라고 아.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. 또 친한 사이에서는 또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도 자기 표현이 떨어지는 경우고요. 또 말할 때 목소리가 지나치게 작거나 이렇게 얼버무리거나 말끝을 흐려서 좀 잘 못 알아듣겠다 할 때도 자기 표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. 말하기 전에 너무 긴장하면서 주저주저하고 아직 그러니까 뭐 저기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도 좀 보셔야겠어요. 네. 또 말할 때 상대를 잘 쳐다보는가 이런 태도도 중요하겠죠. 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말할 때 몸이 이렇게 탁 굳어져서 보기에도 어색한 아이들이 있어요. 이런 아이들도 이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표현이 떨어지는 거고요. 또 말을 할 때 좀 그 적절한 정서보다 좀 더 과장되게 너무 별거 아닌데 웃기지도 않는데 지나치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하거나 인상을 박진 그리면서 하는 경우에도 자기 표현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고요. 또 말을 할 때 막 손을 계속 이제 비비거나 이제 발을 구르는 행동 자주 하는 아이들도 표현력 떨어져요. 또 변명. 평소에 사실 이런 거고 내가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거 많이 하는 아이들도 네. 표현력에 문제 있다 보셔야겠죠. 지금 체크해 보셨어요, 민재 아빠? 네. 몇 개 정도 해당이 돼요, 민재는? 민재는 굉장히 딱 반반 정도인 것 같아서 네. 12개 중에서 한 네다섯 개 정도. 네다섯 개. 저도 서연이 체크해봤는데 한 다섯 개 정도 되거든요. 이게 한 몇 개 정도면 자기 표현이. 이제 요거는 뭐 어떤 몇 개로만 이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모든 네. 아이들이 낯선 상에서는 약간 긴장을 하는데 네. 이제 보통 요거 체크리스트 할 때는 5점 척도로 해요. 그래서 이제 매우 그렇다, 뭐 그저 그렇다, 뭐 이런 것들이 네. 있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 어떤 그 매우 그렇다나 그저 그러니까 좀 보통 이상이다라고 체크된 항목들이 3분의 2 이상 정도 되면은 자기 표현력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네. 거죠. 그렇군요.